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17회 복도인 채널을 시작합니다. 타시험에서 이미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어요. 2017년, 아니 17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그 전에 개정이 돼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소용 재결의 법적 성질. 이거 먼저 써주는 거 상당히 좋네요. 언행정행이다. 좋습니다. 불복 방법. 거의 조문 문제인데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85조 1항의 해석을 통해서 83조의 이의 신청이 임의적 83조의 이의 신청이 임의적 전치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 강의 시간에 제가 득점 포인트 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조문을 베끼는 문제가 나오면 판례라든가 또는 득점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답안지에 녹여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조문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조문을 해석하는 답안지를 쓰면 레벨이 확 달라져요.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특히 조문의 해석 구조 같은 거쭉 얘기했었죠. 특히 85조의 1항이 예정에 60일, 30일이었는데 90일, 60일로 늘어났다는 거, 제소 기간이 늘어나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포장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용 재결서 34조에 따른 수용 재결서 송달시로부터 90일, 이의 재결서 송달시로부터 60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필요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런 조문 해석 같은 거 있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기 때문에 85조 1항의 행정소송, 항고소송 그리고 2항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된다는 거. 이런 논리 체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얘기한 걸좀잘 녹여내세요. 조문은 압축적으로 쓰고 이렇게 뒤에다가 정확하게 조문만 밝혀주면 돼요. 행정소송. 자, 여기서 개정 취지 써주는 게 좋겠죠. 특히 행정소송이니까 공당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항고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인 34조의 수용재결이 원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항에서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성질은 당사자 소송이다. 왜?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공권이기 때문에 공권의 존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왜 되느냐?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결정한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다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바로 처분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인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잘 썼어요. 조문을 잘 썼는데 이제는 그런 조문을 해석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원처분이 언급도 좋습니다. 잘 썼어요. 하자승계. 의의 전제 요건. 자, 이런 목차 구성 상당히 좋아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사업인정이란 써줘야죠. 형성적 행정행위죠. 창설, 설정.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특허가 있어요. 왜냐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성이 있다는 거죠. 특허, 좋습니다. 인정 범위, 잘 썼어요. 판례 정확히 써주고, 사업자가 들어가니까 우리 공식에 따라서 하자승계를 안 되지만 만약에 무효라면 당연히 하자승계해야 된다. 선행행위가 무효면요. 선행행위가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후행행위도 같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주 포섭을 역시 잘 배운 우리 제자들은 포섭을 잘합니다.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여기는 이게 형당사인 이유가 뭐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개념에 맞게 포섭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보상금이,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손실보상금, 공권이잖아요? 결국 공권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인데, 그럼 보상금이 결정되어 있는 원인이 되는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 자체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고 있다. 이걸 써주는 게 핵심이죠. 나머지는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을 쓰면서 그 실익 같은 것을, 특히 제일 말미 같은데, 이런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잘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 왜 이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어우, 여기 포스가 아주 잘했네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개념에 맞게 포스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다음, 보상금 의요건 불가분 조항이지. 만약에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상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에요. 그럼 위헌 법률에 근거한 수용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구제 방법. 자, 학설, 판례, 검토. 관련 보상 규정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자, 불이익에 따라 위헌 판결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이것도 정확히 적어줘야겠죠. 구도시개법 21조 그린벨트 조항에서는 개정된 입법을 기다려서 그 개정된 입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포섭 좋습니다. 다음, 승계의 법적 성질, 불복 방법, 이의신청 행정소송. 아주 평범하게 키워드를 나열해서 이 정도면 중간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럴 때는 조문의 해석의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조문의 해석의 문제. 사변적인 법적 성질. 앞에다 이렇게 써도 되고 하자승계 전제 요건에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성질을 보통 로마자 2번에다 많이 쓰죠. 자, 특허 재량이다. 좋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 목적 좋아요. 거기서 쟁점이 되는 건 하자승계인데 전제 요건을 갖췄느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포섭으로 들어갔네요. 이 하부 모처에 예를 집어넣어도 좋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빼도 좋습니다. 자, 잘 썼어요. 보상금 증감 청구. 얘가 뭐 시험에 많이 나오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뭐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성립 요건. 이게 그나마 손실보상 파트에서 많이 나온 쟁점이에요.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구제 수단. 판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준 거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결은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제 소결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한 희생. 판단 기준. 질문 형태대로 목차를 구성하면 좋아요. 아주 잘 썼네요. 뭐 지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또 컴퓨터 글씨 나왔네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컴퓨터처럼 답안지 쓴 이의신청 특별규정 특별행정심판 이때 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법적 지위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어요. 심플하게 지금 써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썼네요. 여기 이제 포섭. 포섭에 힘을 줬어요. 뭐 이것도 좋아요. 조문 해석한 거한번 정도 정리해 주면 좋겠네요. 하자승계 전제 요건. 이렇게 목차 논리적 구성을 했네요. 로마자 2번으로 얘를 빼도 좋고 이렇게 논리적 순서에 맞게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판례 글씨 크게 쓰는 스타일로 해서 눈에 띄게. 아주 뭐 글씨가 예뻐가지고 키워드 조심해야 돼요.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틀리게 쓰면 눈에 띌수 있어. 근데 상당히 실력 있게 잘 쓰고 있어요. 포섭만 지금처럼 하면은 뭐 60점대는 무난하게 쟁점만 놓치지 않으면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목차도 좋고요. 성립 요건 쓰고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이 없을 때 불가분 조항인지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아주 뭐이 부분에 관해서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고 있네요. 뭐 거의 언급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답안지 구성이 좋습니다. 다만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 관련해서 조문 구조 조문에 해서 강의 시간에 제가 쭉 적어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확실히 고득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내용을 쓸 때는 조문에 관한 일반론을 써주고 조문을 썼다는 표시만 하고
들여쓰게 하면서 칸 바꿔서 줄 바꿔서 이러한 조문은 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쭉 써주면 점수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동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